얼마 전에 이제 홍콩에 다녀오셨잖아요. 운전한 것도 아니고 이제 기사에서 잘 봤습니다. 또 찍혔죠. 하여튼 길어서 문제야.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남들이 보는 것만 봅니다. 그분은 참 정말 안 걸리기 쉽지 않겠네요. 이분은 거의 지미집이에요. 어? 발견했어요. 홍콩 다들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빅토리아 픽, 소거리 뭐 몽콕 야시장? 아이고. 그렇게 뻔하면 틈새입니까? 예? 제가 홍콩 틈새 여행지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되게 궁금하다. 홍콩의 메인 투어라 하면은 아시아 최대 길이인 5.7km 유리바닥이 정말 아찔한 옹핑 케이블카를 타고 아시아 최대 청동 좌불상인 빅 부다까지는 꼭 가잖아요. 다들 거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옹핑 케이블카 탑승장 쪽 버스 승차장에서 21번 버스를 타보세요. 단 20분 만에 완전히 다른 틈 세계가 펼쳐집니다. 작은 배가 유유히 오가는 동양의 베니스. 바로 타이오 마을입니다. 아, 홍콩에 저런 데가 있었어요? 거봐요. 타이오는 홍콩의 전통 수상가옥이 밀집해 있는 곳인데 이곳이 정말 유명한 이유. 타이오 마을에 이걸 보러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핑크 돌고래입니다. 아... 이건 브라질에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 저 브라질에서 저 핑크 돌고래 껴안고 막 네. 놀기도 했었는데 그 보뚜, 핑크 보뚜. 근데 오! 예뻐, 진짜 신기해. 핑크 돌고래는 세계 5대 희귀종이자 멸종 위기종이지만요. 마을 해안가에 있는 투어보트에서 단돈 3,000원으로 핑크 돌고래의 힘찬 유형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핑크 돌고래가 이 쉬운 녀석이 아닙니다. 꼭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 소식이 있을 때는 물 밖으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좋은 날, 특히 오전 시간대에 가셔야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거 진짜 직접 보면 막 전기가 막 와요. 아, 그래요? 전율이 흐른다고 그러죠? 전율이 흘러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촌마을 타이오 마을만의 명물, 어브덤 명물, 타이비 베이커리의 도넛. 요리조리 튀긴 도넛을 식기 전에 설탕에 퐁당? 겉은 정말 바삭, 달달, 속은 폭신폭신 부드러워요. 땡볕에 지친 체력을 한 방에 충전할 수 있고요. 아, 맛있겠다. 고개를 돌려 몇 발자국 가면요. 누가 봐도 방송에 많이 나온 집. 정말 연예인 사인이 가득한 한번 B에서 파는 시아주 빙. 두툼한 빵을 철판에 구워서 채소와 새우 페이스트의 소스로 간한 돼지고기를 넣어서 촥촥촥 접어주게 됩니다. 짭조름한 새우 페이스트가 입맛을 더 돋궈서요. 받자마자 앙! 순삭하게 됩니다.